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, 세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인산 김일훈 할아버님이세요. 지금 돌아가셨죠. 제가 그분을 처음 알게 된 게 제가 20대 때, 그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분의 그 책, 이제 신약이라는 책, 그 다음에 신약 본초, 뭐 이런 책들을 저는 안고 잤습니다. 너무 좋아가지고. 예, 그리고 늘 제 그 머리맡에 두기도 하고 또 책상 앞에 두기도 하고 책을 여러 권 사가지고 여기저기 막 두면서 틈만 있으면 그 책을 읽었습니다. 그리고 인산의학, 이제 인산 김일웅 할아버님이 창시한 이제 그런 의학이라 가지고 이제 인산의학이라 그러죠. 근데 그 인산의학의 핵심이 해독보원입니다. 해독보원. 저는 그 말에 거의 뭐 뿅 했었습니다. 바로 저거다. 이렇게 반했죠. 자, 그러면 그 이제 인산에서 이제 해독을 왜 해야 되는가? 그게 현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이제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시는 공기 뭐 이런 게 이제 중금속, 그다음에 오염 화학, 이제 화학 물질 이런 걸 해 가지고 현대인들은 여러 이제 독소에 많이 감염이 돼 있다. 독소에 치달려 있다. 그래서 그걸 먼저 해독을 독을 제거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몸을 보호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. 그게 인산의학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 말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제가 유황오리 그 해독하는 데 유황오리가 뭐 또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걸 저처럼 많이 삶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황오리를 삶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권했습니다. 그 오리 삶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시면 좋다라고 이제 그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권했죠. 이제 유황오리가 이제 유황 먹인 오리예요. 예, 그래서 이 유황오리가 또 웃기는 게 털이 없어요. 이제 유황이 이제 원래 독이잖아요. 이제 그걸 사람이 유황을 먹으면 안 되니까 오리한테 그 독을 먹여서 이제 오리의 그 뇌 아니면 오리의 창자 아니면 오리 발바닥 뭐 근데 오리의 그 이제 몸에서 그걸 해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람이 먹는다 이런. 그러니까 유황오리들은 털이 일반 오리들만큼 그렇게 안 많습니다.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건 좀 되게 신기했어요. 그리고 유황오리 이제 1년 된 거하고 그다음 6개월 된 거하고 6개월 된 게 더 커요. 예, 그리고 1년 된 거는 살이 쏙 빠져가지고 오히려 몸집이 더 작고 그랬죠. 예,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. 자, 근데 인산의학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요즘도 그런 거 하니 저 잘 손을 안 댑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인산의학의 그 이제 방법들 이런 걸 보면요 조금 하여간 과격해요. 예, 과격해가지고 저는 숙뜸도 떴습니다. 뭐 제가 이 옷을 벗을 수는 없는데 이 중안에도 뜸을 125방 제가 그때 떴고 단전에도 이제 제가 떴습니다. 족삼리는 안 떴어요. 예, 족삼리는 뭐 다리는 뭐 지금도 워낙 튼실하니까 안 떴는데 근데 중안하고 단전에는 이제 단전에는 세철을 제가 떴습니다. 근데 이 뜸을 떠고 나니까 숙뜸을 떠고 나니까 하나 문제가 있어요. 뜰수록 더 뜨겁습니다. 첫 해는 막 그런대로 뭐 모르니까 막 이렇게 견뎌져요. 근데 둘째 해는 그냥 너무 뜨거운 거예요. 세 번째 해는 완전히 이거는 뭐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거 떠면 이제 억수로 좋다 해가지고 저는 뭐 또 좋다 그러면 또 죽을 등 살뚱합니다. 그래가지고 떴는데 그냥 요즘도 이거 보면 제가 조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정말 과격하구나. 이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못할 것 같아요. 예, 너무 인산의 의학은 좀 과격한 이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산의학은 이제 그 좀 평소에 우리가 좀 먹고 건강해지면 좋은데 꼭 이렇게 뭐 암이 걸렸다든지 뭐 죽을 때 돼야지 인산의학을 사람들이 찾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이제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막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달립니다.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인산의학은
조금 뭐든 비싸요. 뭐 요즘은 좀 싸졌는지 모르겠는데 오리 한 마리 그 당시에 뭐 8만 원, 9만 원, 또 1년짜리는 뭐 12만 원, 뭐 15만 원 오리 한 마리에. 오리 한 마리에. 그것도 두 마리 다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1년짜리 먹으려고 그러면 아니 오리값만 30만 원입니다. 오리값만. 예, 오리값만 30만 원.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.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1년 동안 유황미기면 뭐 유황을 오리가 30만 원씩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. 소금도 저는 인산주염 되게 좋아합니다. 근데 아홉 번 구운 거 요만한 거 하나 그냥 4만 5천 원. 지금은 모르겠습니다. 옛날에는 뭐 4만 원, 4만 5천 원 막 이랬거든요. 가격이. 그리고 이제 좋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먹다 보면 이게 뭐 한 달에 그냥 한 통 금방 먹어버린다. 소금 하나 4만, 뭐 4만 원. 일반 소금에 비하면 가격이 그냥 거의 뭐 40배, 50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웠고, 그리고 인산에 이제 좋다는 거 뭐 다슬기탕이니 뭐니 뭐 먹으려고 그러면 보통 20몇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었습니다. 뭐 뭔가 이제 좀 많이 세요. 네, 세고 뭐 이제 나쁜 건 아니고 분명히 좋은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거다. 근데 이제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 소금도 뭐 너무 비싼 거, 뭐 3만 5천짜리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?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일반 소금들 중에서 요즘 좋은 소금들 많습니다. 천일염 이런 거 좋은 거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발효해서 드시면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좋은 발효 소금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찌눈이 콩 뭐 이런 것도 인산에서는 이제 찌눈이 콩을 굉장히 즐겼어요. 예, 즐겼었는데 그런 걸 이제 발효해가지고 콩을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드시게 되면 일석이조죠.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무엿 이제 무가 엿 만들면 당연히 비싸지죠. 비싸지는데 이제 무 발효를 한 이제 발효 양념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가을에 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?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대량으로 이제 이런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서 이제 발효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건조를 시켜버리고 나면 그 무게가 10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립니다. 1톤 발효하면 실제는 몇 킬로 안 나옵니다. 이제 무는 거의 다 물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발효, 인산의 이런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제 분말로 만들고 양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평소에 그럼 가격도 훨씬 싸지죠. 예, 훨씬 싸지고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몸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늘 참 이게 이제 이게 문제예요. 예, 이게 문제고 다음에 뭐 누가 저한테 한 100억 정도 이제 또 투자를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시골에다가 이는 이제 인산의학은 정말 좋아요. 예, 정말 좋습니다. 단 이제 이 인산의학을 이제 자유자재로 쓰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. 본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기 인체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병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이제 직접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그런 경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산의학을 일반인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정말로 값진 최고 세계 최고의 그런 의학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. 이제 인산의 그 좋은 것들을 이제 아까 그 발효해 가지고 분말을 만들어 버리면 무게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죠. 근데 그거를 밥에 넣으면 무 발효 밥이 탁 돼뿐다든지 그리고 이제 양념할 때 이렇게 그 발효 양념으로 넣으면 뭐 그게 또 탁 여러분들이 먹는 샐러드가 보약이 딱 되어버린다든지, 그리고 뭐 이렇게 먹기 좋게 콩이나 환 이런 걸 먹어가지고 그냥 입에 딱 한 10개만 먹고 나면, 그냥 똥이 싹 잘 나오고 몸이 싹 좋아지는, 이제 이런 걸 저는 하고 싶습니다. 이런 걸. 근데 그런 걸 만들려 하니까, 그냥 이게 좀 생산시설도 좀 하나 해야 되고, 또 발효하려고 그러면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. 열도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단가 맞추려고 그러니까 조금 많이 만들어야 돼요. 예, 많이 만들고. 그리고 이제 발효는 시간이에요. 시간이 또 지나야지 또 값이 있습니다. 금방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러면 값을, 값,
별로 가치가 없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조금 뭐 1년 묵은 거, 2년 묵은 거 이러면 벌써 폼이 나죠.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묵고 가니까 아니 돈 뭐 몇 억까지면 어디 코에 붙일 데도 없어요. 예,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뭐 저는 뭐 한 명이 100억 달라는 게 아니고 뭐 1억 내는 사람이 100명 되면 100억이 되는 거죠. 예, 그러면 이제 이런 저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. 예, 꿀떡 같은데 뭐 누가 저한테 100억 줄 것 같지는 않고 꿈만 꾸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인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바로 저의 꿈이에요. 예, 저의 꿈이면서 또 인산 할아버지의 그 말씀 그걸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.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명이라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라. 인산의 꿈이었고 저의 꿈입니다. 감사합니다.